당신의 전성기 오늘. 안녕하세요. 당신의 전성기 오늘의 김명숙입니다. 전쟁에서 싸우는 36가지 방법을 담은 중국의 고전이 있죠. 병법 36개에서 네 번째로 나오는 계책은 이일대로입니다. 써이, 편안할 일, 기다릴 때, 일할 로. 한자 세대인 분들은 아실 거예요. 쉬면서 때를 기다리고 필요에 지친 적을 물리친다라는 뜻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뭐 마냥 시간이 가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전열을 가다듬고 배불리 먹고 쉬면서 힘을 기른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때를 기다리는 거죠. 완벽한 타이밍을 잡기 위한 현명한 기다림은 인생 어디서나 통하는 비법인 것 같습니다. 바로 어제 큰일을 치른 우리 수험생들도 이제 몸도 마음도 지난 1년간 아니 2년간 3년간 아주 많이 지쳤을 겁니다. 아, 인생이라는 기나긴 여정을 잘 펼쳐나가기 위해서는 정말 휴식이 필요하니까 지친 몸과 마음 이제는 조금 달래보시기 바랍니다. 자, 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이 요즘 정치 스트레스에 지쳐있는 시기죠. 주말을 앞둔 금요일 아침입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함께하시면서 여러 가지 걱정들 잠시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11월 18일 금요일 당신의 전성기 오늘 출발합니다. 트윈폴리오의 행복한 아침, 당신의 전성기 오늘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행복한 금요일 아침입니다. 이번 주는 그래도 조금 포근했는데 다음 주에는 추위가 좀 찾아온다고 합니다. 주말에는 추위에 대비해서 월동 준비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날씨가 추워지면 여기저기 좀 몸이 아픈 데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뭐 무릎 관절염 뭐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한노인회와 노인의료나눔재단이 보건복지부와 함께 오는 12월까지 총 2,600명의 어르신들께 무릎관절염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수술비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만 65세 이상의 퇴행성 무릎관절염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 또 부담이 되는 간병까지도 무료로 지원된다고 하니까요. 연락하셔서 혜택 보시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족이나 이웃 등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12월까지 신청하셔서 많은 혜택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1661-6595, 1661-6595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는 노래 통하는 노래는 노래를 통해서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간이죠. 아, 지금 중년 분들이 한창 때라고 하는 그 젊은 시절 전성기 때 들었던 유행가와 또 요즘 젊은이들이 즐겨 부르는 최신가요 함께 들으면서 아, 같은 주제도 그 시절에는 저런 분위기였는데 요즘에는 이런 느낌이네 하면서 다름 속에서 같음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의 주제는 늦가을인데요. 늦가을.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누구라도 그대가 되어 받아주세요. 많이 들어보셨죠? 자, 가을이라서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이 노래를 들으면 왠지 편지를 써야 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고은 시인의 시에 김민기 씨가 곡을 붙였습니다. 1970년에 가수 최양숙 씨가 불렀고 이후에는 작곡자인 김민기 씨 또 이동원 씨 등 많은 가수들이 리바이벌을 한 곡입니다. 70년대 젊은이들이 이 노래를 떠올린다면 90년대 이후 젊은이들은 어쩌면 윤도현 씨가 부른 가을 우체국 앞에서를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요즘에 뭐 이메일과 SNS 이런 것들에 익숙해진 사람들에게 편지, 우체국 뭐 이런 말 자체가 어쩌면 약간 낯설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더 낭만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 가을 편지 그리고 가을 우체국 앞에서 함께 들어보시죠.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갑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한국 GM KMAC 2016 한국 산업의 고객 만족도 경차 부문 2년 연속 1위. 미리 만나는 최고의 크리스마스. 스파크 구매 시 최대 120만 원 할인 또는 최신형 김치 냉장고를. 대세는 스파크지. 콤보 앨범 및 할부 원금 500만 원 이상 시 11월 한 달간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전화 받으세요. 안 돼요. 손예진은 운전 중이에요. 카이카와 함께 눈눈안나 현대해상.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통하는 노래. 오늘은 이동원이 부른 가을 편지 그리고 윤도현의 가을 우체국 앞에서 들어봤는데요. 아, 노래 들으면서 예전에 받았던 연애 편지가 떠오르기도 하고 또 당장 편지를 쓰고 싶은 사람이 떠오르기도 하고 그러네요. 자, 이번 주 문자 주제는 늦가을입니다. 이 가을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싶으신가요? 편지에 대한 추억 또는 누군가에게 안부를 묻는 짧은 편지 생각난다면 문자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자 번호는 샵 0945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나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함께하신 분들을 위한 선물도 있습니다. 유러피안 스타일의 감성 플라워, 압구정 이니스 플라워에서 10만 원 상당의 꽃바구니, 탈모 전문 쇼핑몰 아이다모에서 -2도 두피 토닉, 그리고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와 스노우파크 이용권 2매도 선물로 보내드리고요. 서울역 라마다 호텔 숙박권과 스파 이용권도 보내드립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지금 시각 10시 30분 향해 가고 있고요. 저는 2부에서 뵙겠습니다. 근로자가 챙겨도 사업주가 챙기지 않는다면 사업주가 챙겨도 근로자가 챙기지 않는다면 작업 전에 챙겼어도 작업 중에 챙기지 않는다면 근로자의 안전은 없습니다. 산업 현장 안전사고,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할 때 안전이 완전해집니다. 조심조심 코리아.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YTN 라디오 희망 캠페인 당신의 인생 제2막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양수경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의 전성기를 기억해 주시는데요. 그때보다 주름은 좀 늘었을지 모르지만 노래를 부르는 제 마음은 그때보다 더 뜨거운 것 같아요. 세월이 흐르는 동안 저도 더 단단해지고 깊어졌다고 해야 되나? 지금부터 부를 저의 노래는 진정한 가수 양수경 그대로입니다. 다시 찾을 여러분의 전성기를 가수 양수경도 응원합니다. 풀꽃 나태주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오늘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당신이 전성기 오늘. 전성기 오늘 2부 함께합니다. 현재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약 82세라고 합니다. 만약에 55세의 정년퇴직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거의 30년 가까이 그야말로 일정한 정기적인 소득 없이 노후를 보내야 하는 셈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노후자금이 넉넉하지 않다면 길어진 평균 수명도 정말 오래 사는 것이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신의 전성기 오늘 금요일에 함께하는 똑똑 50플러스 재테크 시간에는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뭐 많은 분들이 관심사지요. 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특별히 보험에 관련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도움 말씀 주실 분은 프라임 에셋의 이인성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뭐, 지금 외모로 봤을 때는 상당히 젊어 보이세요. 네. 그래서, 노후 관리는 뭐, 안 하셨을 것 같기도 한데, 그렇지만 직업이 직업인지라, 네. 노후
데뷔는 잘하고 계실 것 같아요. 우리 네, 팀장님은.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세요? 네. 지금 실례지만 나이를 물어봐도 될까요? 좀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 괜찮아요. 네, 저 이제 얼마 있으면 50. 아, 그러세요? 네, 네. 아유, 청년같이 보이는데 관리를 잘하시는 거군요. 노후 대책도 벌써부터 그럼 하고 계신 거예요? 네, 뭐 고객분들의 제안 드리는 만큼 저 역시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든든하시겠어요. 네. 와이프 되시는 분은. 자, 보험은 사실 그런데 저도 그렇지만 제가 알아서 드는 경우보다는 주변의 사람들이 좀 권유해서 주변에 누가 이제 아, 보험 이거 좀 들어주세요라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별로 계획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드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그렇지 않나요? 어떤가요? 보시면 그래도 계획을 하고 다들 가입하시는데. 아, 그래요? 네, 안타까운 부분은 연금을 사실 노후 준비로 준비를 해야 되지만 상품 선택을 잘못하시는 부분들을 굉장히 현장에서 네. 굉장히 많은 부분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럼 어쩌면 본인이 이렇게 막 계획적으로 이렇게 짜고 그런 게 아니라 주변에서 권유해서 그냥 들어오는 네, 경우가 대부분 그렇죠. 그럴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뭐 대표적으로 이제 연금보험은 말 그대로 연금보험을 가입해야 되는데 종신보험을 마치 연금으로 판매하는 분이 계셨기 때문에 네. 그런 민원들. 네. 그다음에 50이 넘은 어르신들을 뭐 10년 납, 20년 납, 장기 납을 선택하게 하는 분들. 아. 그다음에 뭐 이제 복리연금과 변액연금의 이런 차이점들을 설명하지 않고 가입하는 것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들이 생겼던 게 사실이고 네. 그래서 지금 50이 넘는 이 전성기에 맞는 네. 우리 세대들은 네. 제가 굳이 권유를 한다면 반드시 연금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상품을 선택하시라. 네. 그다음에 10년 납이 아닌 단기 납을 하시는 게 상당히 유리하시다. 아. 뭐 요즘에 그래요? 상품들이 이제 10년 납을 기준해서 나오긴 하지만 네. 3년 납 예. 또는 5년 납, 단기 납으로 선택을 하셔야 예. 전체적으로 좋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복리연금을 할 것이냐, 네. 변액연금을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 많은 선택과 고민하시는데 예. 이런 부분들은 제 입장에서 보면 크게 중요한 사실은 아니지만 아, 그래요? 네, 설명을 잘 들으시면 네. 또 변액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고 네. 또 지금 저금리 시대를 따져보면 실질금리가 1%이기 때문에 네. 복리연금이 과연 반드시 안전하다라고 또 말씀도 못 드리는 이런 딜레마에 사실은 저도 처해 있다 이렇게 그렇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근데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저희 당신의 전성기 오늘 주로 많이 애청하시는 그렇죠. 40대, 50대 분들을 겨냥한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둘 다 거기에 속하니까. 네. 자, 근데 지금 뭐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특히 이제 연금보험 말씀을 많이 지금 하셨어요. 네. 말씀 중에. 네. 연금보험, 아, 그래, 드는 게 좋지. 알고는 있는데, 어떤 점을 주의를 해야 되고, 어떻게 따져보고 들어야 되나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세 가지의 이제 요점에 네. 우리가 중점을 둘 수 있는데요. 연금은 사실 이렇습니다. 대부분 이제 변액연금이냐, 일반 복리연금이냐,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많이 논의를 하고 있는데, 네. 어떤 상품을 가입하는지도 중요하지만, 우리 이제 청취자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만약에 내가 65세에 연금을 받는다 이러면 내가 어떤 상품을 가입했던 간에 65세에 내 돈이 얼마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있는 돈. 예를 네. 들어서 내가 변액연금으로 가입을 했는데 내가 낸 보험료가 총 5천만 원 냈어요. 네. 그런데 수익이 잘 나서 5천만 원이 수익이 붙어서 1억이 됐다. 네. 그 1억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네. 통상 이제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내가 한 달에 20만 원 10년 내면 연금 얼마 줘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그렇죠. 하시죠. 네. 사실 그 말도 중요한데 네. 이제 제 입장에서는 궁극적으로 어머님이 65세에 이 정도 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 팩트가 중요한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품을 선택하실 때는 복리연금이냐 변액연금을 선택하시고 내가 궁극적으로 65세에 내 돈의 총 평가 금액이 얼마 정도 예상되느냐. 네. 이걸 따져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 자, 그러면 65세에 우리 MC님이나 제가 1억을 만들었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보험사가 얼마를 줄 것 같으세요? 매년 연금으로. 글쎄요. 잘 감이 안 와요. 연 400 정도 준다 보시면 네. 아주 좀 더 여유 있게 드리는 겁니다. 1년에 400. 1년에 40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열심히 모아서 네. 65세에 내가 낸 보험료 더하기 수익 합쳐서 1억이 됐다. 네. 그러면 대략 한 400. 연 400이니까 한 달에 한 33만 원 정도? 네. 만약 2억을 모았다면 연 800이 되겠고. 네. 65세에 내 돈이 3억이 됐다 이러면
아, 연간 내가 1200을 받는구나. 네. 매월 100만 원. 이렇게 계산하시면 이제 거꾸로 이제 내가 플랜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시겠죠. 네. 네, 그런데 또 많이 받으려면 또 월 납입액이 또 많아지잖아요. 그런 네, 부담감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연금을 말씀드릴 때 어머니들께서 이제 통상 뭐 20만 원, 30만 원, 좀 여유 있으신 분들은 뭐 50만 원 이렇게 5년 납 하시는데 네. 자, 그럼에도 설계서상에 실제적으로 나오는 데이터를 보여드리면 사실 이제 저금리 시대다 보니까 많이 실망하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어서 네. 가능하면 조금 위험이 있긴 하지만 적은 돈으로 수익이 많이 낼 수 있는 그래도 복리보단 낼 수 있는 변액연금을 조금 더 추천드리는 게 현재 상황이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액연금이요? 그렇습니다. 근데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은 어떻게 네. 달라요? 간단히 차이 말씀드리면 네. 이제 연금 상품에는 연금보험이 있고 저축이란 말이 들어갑니다. 네. 저축이란 말이 들어가면 아 소득공제 그러니까 세액공제형 상품이다. 그런데 아. 이제 저축이란 말이 안 들어가고 그냥 연금보험 이러면 요거 10년 비과세. 네. 10년 비과세에 해당하는 상품이고 연금저축보험 뭐 저축연금 이게 저축이란 말이 들어가는 연금보험은 세액공제를 받는 상품이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은 없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 그런 차이가 있는 네. 거군요. 또 변액보험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변액 네. 종신보험, 변액연금, 변액 유니버셜 보험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그럼 어떻게 구분해야 돼요? 자, 우선은 변액이란 말을 좀 빼고 말씀드려 볼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종신보험, 네. 유니버셜 보험, 연금보험인데 네. 앞에 변액이 들어가면 차이가 뭐냐면 고객이 내시는 보험료를 아 펀드에 투자하는구나만 차이가 있는 겁니다. 네. 기본적인 보장이나 연금의 시스템은 전혀 다른 똑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변액이란 말이 들어가면 고객님이 내는 돈을 펀드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변액이란 말이 들어가지 않은 그냥 종신, 유니버셜, 연금이라면 아 요거는 그냥 아 복리로 운영되는구나라는 차이인데 그런데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분들이 변액연금을 가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네.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잘못 소개받아서 아. 네, 이건 사실 이렇게 말씀드린 적 그렇지만 네. 이제 불완전 판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도 많은 민원들이 있는데 그냥 좀 제가 편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종신보험은 네. 보장성 보험이고 연금보험은 특성 형태의 보험인데 유니버셜 보험은 혼합형입니다. 중간에 딱 아. 껴있는. 네. 예를 들어서 종신보험은 이런 거죠. 내가 당신네 보험사에 사망보험금 1억을 좀 받고 싶은데 보험료가 얼마예요?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면 네. 고객님 보험료가 13만 4,750원입니다. 이렇게 딱 떨어지는 거죠. 네. 근데 연금보험은 그냥 연금이고요. 유니버셜 보험은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내가 당신네 보험사에 보험료 50만 원을 저축을 할 텐데 사망보험금 얼마 개런티해 줄래요? 라고 하는 겁니다. 좀 다르죠. 네. 그러니까 사업비로 보면 종신보험이 사업비가 굉장히 제일 많고요. 변액연금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굉장히 적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청취자분들이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축 목적이나 연금의 목적으로 가져가시려면 네. 반드시 연금보험 또는 네. 변액연금보험을 선택하셔야 되는데 네. 종신보험이나 유니버셜보험 즉 변액종신보험이나 변액유니버셜보험을 마치 연금보험처럼 가입을 하시게 되면 차후에 네. 많은 사업비가 공제되기 때문에 예상하신 수익률을 절대 거둘 수가 없다. 그렇죠. 이렇게 네.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런 뉴스를 얼마 전에 또 본 기억도 사실 나네요. 말씀 듣다 그렇죠. 보니까. 네. 네. 지금 8714님 문자 주셨는데요. 내년에 퇴직을 앞둔 사람입니다. 그동안 노후 준비를 전혀 하지 못했는데요. 회사에서 퇴직금으로 5천 정도 나올 예정입니다. 지금이라도 상품을 가입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셨네요. 네. 지금 5천만 원 있으신 분은 두 가지 방법이 있으세요. 첫 번째는 즉시연금이라고 해서 네. 5천만 원을 보험사에 맡기시면 바로 다음 달부터 연금을 지급해드리는 상품이 있고요. 그런데 네. 만약에 그 5천만 원을 즉시연금으로 가입을 하셔서 네. 당장 다음 달부터 연금을 받으실 상황이 아니고 나는 한 5년이나 10년 정도 있다가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네. 거치형 형태로 묶어두시면 좋습니다. 그건 어떻게 다른가요? 그러면 이제 즉시연금 같은 경우는 바로 받으셔도 세금을 내시는 게 없는데 네. 이제 거치형 형태로 하시면 10년 정도 거치하시고 받으시면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요. 네. 또는 즉시연금도 당장 다음 달부터 받는 플랜도 있지만 네. 5년 후에 받도록 고객이 그 보험사가 안내하는 상품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5년 동안 수익이 늘어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두 가지의 경우를 두고 선택을 하시면 아마 실패하지 않으실 겁니다. 네. 네. 도움이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자, 0013님.
우리 딸이 제일 부러운 게 실비보험이 있는 겁니다. 우리 때는 별로 없었는데 제 나이 67세에 뇌경색을 앓은 적이 있습니다. 실비보험 들 수 있나요? 노인들을 위한 실비보험도 있는지요? 하셨네요. 네, 이런 말씀 들을 때 사실 제 마음이 되게 안타깝거든요. 네. 그래서 우선은 좀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의 실손보험을 안내해 드릴 때 두 가지를 말씀드려요. 실손보험이 굉장히 고비용으로 나오기 때문에 네. 우선은 60세 이상인 어르신들은 과연 그 실손보험을 가입하시는 게 유익하신지 네. 아니면 그게 1년마다 갱신되고 굉장히 고비용으로 나가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 돈을 잘 모으셔서 치료비로 쓰시는 게 나은지 두 가지를 선택을 말씀드려요. 그런데 네. 금방 이제 문자 주신 분 같은 경우는 연령이 이제 60대 후반이시고 네. 또 이제 병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일단 뇌경색은 보험사가 받질 않는다. 아.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좀 말씀을 드리고 네. 하지만 만약에 가입이 된다 하셔도 비용이 고비용이시니 그냥 한 달에 5만 원, 6만 원 보험료 이상이 나오시거든요. 네. 그렇다면 5만 원이면 1년에 60만 원이고 20년 낸다 하시면 1200만 원 정도 되니까 네. 아, 그 자금을 그냥 잘 모으셔서 네. 예비 자금으로 의료비로 쓰시는 것도 하나의 보험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네. 아, 좀 고민은 되시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9851님 문자 주셨네요. 40대 때 안보험을 지급받은 적이 있습니다. 완치 받았고 지금은 55세인데 안보험에 다시 들고 싶은데 들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네, 가능하고요. 다만 이제 5년이 지나셨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보험사에 고지는 하셔야 됩니다. 네. 고지는 하시되 해당 부위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우리 문자 주신 분이 위암이셨다 이러면 위암에 대해서는 아마 부담보라고 하면 이제 다 보장하는데 앞으로 위에 대해서는 다시 보장 안 한다 이런 부담보 조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는 제외하고. 제외하고. 아. 자, 그런데 위는 제외하더라도 네. 보험사 약관에 이런 게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만약에 5년 동안 그 해당 부위에 대해서 다시 발병하지 않으면 네. 5년 후에는 보장한다 약관이 있으니 네. 자 5년만 건강관리 잘 하신다면 모든 부위에 대해서 보장받는 게 맞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아, 네. 네. 아주 명쾌한 대답인 네. 것 같습니다. 자 3320님. 나이 들면 치아도 걱정입니다. 그렇죠. 요즘은 임플란트가 보험이 돼서 안 들어도 될 것 같은데 치아보험 어떤지요? 네. 네, 치아보험은 보험료 효율성을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장에서 역시도 이제 치아보험 안내 드리면 통상 한 4, 5만 원 정도의 보험료가 산출이 되고 이제 5년 갱신형이 많습니다. 네. 자, 근데 치아보험의 뭐 하나의 특징점은 뭐냐면 2년 이내 임플란트 하게 되면 50%밖에 지급을 안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임플란트 비용이 최근에 이제 많이 낮아졌죠. 보험이 된다고 네, 해서. 많이 이제 줄어들었기 네. 때문에 내가 보험료를 2년 동안 내는 총 비용과 그리고 임플란트 비용을 잘 따져보시면 치아보험 같은 경우는 치아보험을 가입을 하시고 임플란트를 2개 이상 하시면 유리하신 거고요. 임플란트를 하나를 하시면 그냥 좀 본전이다. 네. 안 하시면 손해다. 뭐 이렇게 네. 보험료 대비 치료비를 따져보면 네. 임플란트를 2개 정도를 하셔야 내가 보험을 가입한 의미가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의 그 상태와 그렇죠. 비교 분석해 네, 보셔야겠네요. 네. 네. 아유, 문자가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보험을 드는데 치료비뿐만이 아니라 요즘에는 또 간병비 고민하시는 분들도 네, 맞습니다. 많이 계세요. 이것도 정리를 좀 확실히 네네네. 해야 됩니다. 이 경우에 어떻게 대비할 네. 보험이 있나요? 우리가 통상 이제 간병보험이라면 내가 병원에 누워 있는데 간병인을 많이 쓰니까 네. 그런 보험인지 알고 계시는 네. 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저도 좀 네. 그렇게 알고 네. 있고. 그래서 오늘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간병보험의 용어 정리를 좀 하면 네. 간병비 보험이 있고요. 네. 간병보험이 있습니다. 아, 달라요? 다릅니다. 네. 그래서 간병비 우리 지금 많은 우리 청취자분들이 말씀하신 보험이 간병비 지원보험이라고 해서 네. 말씀하신 내가 뭐 암으로 또는 뭐 뇌졸중으로 누워 있으면 하루에 뭐 7만 원, 8만 원의 간병비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간병인. 네, 누가 도와주시는 거네. 네, 그렇습니다. 거, 네. 그거는 간병비 지원보험이고요. 아. 그다음에 간병보험이라면 네. 그거는 이제 내가 요양상태,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의해서 네. 이제 내가 요양상태가 됐을 때 네. 1급이냐, 2급이냐, 네. 3급이냐에 따라서 네. 진단비처럼 뭐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진단비로 지급하는 보험이 간병보험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네. 통상 이제 홈쇼핑이나 많은 부분에서 간병보험이라면 용어 때문에 네. 그 용어 때문에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이
아, 이거 내가 병원에 누워있으면 간병인 지원하는 보험이다 이런데 그게 아니고 간병보험 이러면 이거는 이제 1, 2, 3급 장애 등급 판정을 받으셔야만 지급되는 보험이고 네. 이제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간병인 지원보험은 이제 그렇게 지원되는 보험인데 역시 보험료가 싸진 않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아, 그거 잘 구분해서 드셔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처음 알았습니다. 네. 네. 또 아, 이거 부모님이 치매에 걸린 경우에는 요즘에 치매들도 환자 많이 네, 늘어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 장기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라는 게 있는데 이게 무엇인가요? 네. 하셨어요. 그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는 네.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등급 판정 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등급 판정 위원회에서 65세 이상의 어르신과 네. 또는 65세가 안 되신 분 같은 경우에 이제 성인 질환으로 중증 질환을 앓고 계신 분에 대해서 네. 등급 판정 위원회에서 52개 항목을 가지고 판정을 합니다. 네. 그래서 1급부터 5급 안에 해당이 되시면 국가 지원을 받는 이런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네. 또 이제 상조 서비스 요즘 많잖아요. 상조업. 네, 그렇습니다. 예. 상조업체 근데 비리가 만연하고 소비자 피해도 많고 폐업하면 네. 그동안 납입했던 게 다 날아가서 불안해하신 분들 많은데 네. 관련된 보험 또 있나요? 네, 많이 있습니다. 네. 우선 상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 상조 관련된 규제가 2010년도에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네. 상조 관련 법안이 이제 어느 정도 통과되면서 많은 조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조 관련돼서는 상조 단독 상품을 가입하실 때 그 상조사가 네. 예치금을 은행에 예치하는 상조사인지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그도 불안하다 이러면 네. 지금 각종 손해보험사 뭐 이제 D사나 뭐 A사 등등에서 상조와 연계된 상품이 있으니 네. 어차피 가입하실 때 내가 상조 서비스를 부가적으로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네, 보험사를 선택해서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쭉 듣다 보니까 보험 관련해서 그냥 주변에서 누가 권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본인 상태를 자신이 먼저 좀 체크하고 그렇습니다. 설계사와 반드시 상담을 제대로 한 후에 네. 보험을 드는 게 좋다는 말씀이신 뭐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네. 우리가 병원에 가면 네. 의사한테 진단을 받아야 처방을 받듯이 네. 보험이나 금융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바른 이제 담당자를 통해서 네. 내 현재 상태를 진단을 받고 그다음에 내 플랜을 구성한다면 절대 뭐 원하는 플랜대로 잘 준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오늘 아주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금요일에 함께하는 똑똑 50플러스 재테크. 오늘은 노후 준비와 관련해서 보험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프라임에셋의 이인성 팀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새 차 살 때는 장기 렌터카 SK 똑똑한 장기 렌터카 똑똑 주유소 할인 똑똑 SK 똑똑한 장기 렌터카 꼭 비교해보세요. 가격도 혜택도 SK 렌터카에서 SK 똑똑한 장기 렌터카 샘 스미스의 Stay With Me V20로 들어보겠습니다. 원음을 선명하게 되살리는 4개의 DH와 전후면 광각 카메라로 새로움을 플레이하다. LG V20 카누 아로마 좋은 커피라면 첫 향부터 음미해보세요. 카누의 향은 마시기도 전에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카페 카누. 초가을의 하늘과 초가을의 바람과 초가을의 햇살을 껍질째 통으로 담은 초가을 우엉차. 아, 좋다. 100% 국산 우엉으로 내 몸을 가뿐하게. 속까지 가벼운 초가을 우엉차. 나 이시영, 기회는 놓치지 않는다. 롯데하이마트 전국 동시 세일 블랙프라이데이. 갖고 싶던 전자제품 가장 특별하게 만나는 날. 우와, 진짜입니까? 11월 18일부터 27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매장에 문의하세요. 빨리 가세요. 빨리빨리. 하이마트로 가요. 당신의 전성기 오늘 이번 주에는 늦가을에 대해서 문자 받고 있는데요. 5호12님, 늦가을이 깊어져 가고 있네요. 토요일에는 손자들 데리고 가까운 공원이라도 가야겠습니다. 0041님, 젊었을 때는 가을이 좋았는데 나이 드니 가을이 서글프고
싫으네요 하셨어요. 자, 5540님. 자기야, 우리 결혼한 지도 벌써 18년이 되었어. 늘 미안하고 고마운데 표현을 못하네. 아픈 아들 때문에 힘들지만 우리 함께 이겨나가자. 사랑해 하셨네요. 자, 512님. 004 하나님께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가장 좋고 가장 젊은 금요일, 가장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어요. 저는 월요일 10시 1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조규찬의 너는 그리움, 나는 외로움 마지막 곡으로 띄우면서 인사드립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이 프로그램은 제2의 도약 글로벌 리딩공항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